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흥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흥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경기도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수원에서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분양합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그리고 4개 동 총 221가구 규모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전세대 모두 포베이 설계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단지가 들어서는 광교 신도시는 총 3만 1천여 세대, 그리고 7만 8천여 명의 인구가 계획된 행정복합도시면서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융합타운과 다양한 인프라가 밀집한 광교 중앙역 일대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입지로 꼽힙니다. 경기 융합타운이 이 단지가 들어서는 곳인데요. 이 광교 신도시의 마지막 개발 지역입니다. 이 타운에는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서관 등이 조성됩니다. 이 경기 융합타운은 2023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이 경기 융합타운에서 유일한 주거단지입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이미 완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판교, 양재, 강남, 신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단지 지하 3층에서도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 17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도 지하 2층 연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이 두드러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육시설도 주변에 위치합니다. 경기 융합타운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요. 신풍초, 산이초, 다산중, 연무중, 광교고 등 초중고가 가깝습니다. 단지 인근에 아웃렛 매장과 영화관, 백화점, 그리고 전시장이 함께 있고요. 광교호수공원도 인접합니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되는데요.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덕분에 주거 편의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체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돼서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당첨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1순위 접수가 가능하고요. 지역 배정 비율은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50%입니다. 해당 지역은 광교 신도시 행정구역 배분 비율에 따라서 수원시 88%, 용인시 12%로 나뉩니다. 각 지역의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이 광교 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그리고 공공택지다 보니까 규제가 다소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고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8년입니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광교 중앙역 퍼스트를 알아봤는데 워낙에 광교 신도시가 또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규제 지역인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평촌 엘프라우드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인데요.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29층 35개 동 총 2,73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22제곱미터에서 110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다만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689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매곡지구, 그리고 뉴타운 3호 아파트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을 앞둔 만큼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관악대로, 경수대로 등이 위치합니다. 이 경수대로를 이용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수월한데요. 이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월곶 판교 복선전철 안양 종합운동장역도 개통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비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요. 반경 1km 안에 회성초, 비산중, 경기게임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
비봉산과 하계천도 가까운 편입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도 인접합니다. 단지 세대는 판상형과 타워형 평면으로 구성됩니다. 남향 위주로 배치가 돼서 채광이 양호하고요.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같이 제공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개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단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네, 경기도 이제 분양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경기도에 있나요? 네,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경기도 쪽에. 확실히. 가을 분양철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네, 분양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포천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포천시 소읍에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가 분양을 합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그리고 8개 동, 총 623가구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부터 109제곱미터까지 중대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어집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 계획부지 중에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고요. 나머지 30%는 주거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녹지가 풍부하고 인근에 다른 공원도 있어서 공세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지 내부에도 인근 녹지와 연계한 조경시설을 배치해서 주거 쾌적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으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소울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하기가 더 용이할 전망입니다.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 관공서도 가까운 편이고요. 대형마트와 병원, 영화관도 인접합니다. 태봉초, 송우중, 송우고 등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대우건설은 다양한 특화 상품을 적용했는데요. 전 타입에 계절 수납이 가능한 대형 현관 창고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러와 의류 수납장을 비치해서 현관에서 옷 정리가 가능한 클린존,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와 타일 마감 등으로 집안에서 테라스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인 그린라이프 테라스 설계도 유상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현관 앞 일정 거리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하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가 설치되고요. 공용 공간에는 고화질 CCTV 카메라,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이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외출할 때 현관에서 일괄 소등과 가스 밸브 잠금,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방범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등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단지 내부도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규제를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포천은 어떤가요? 포천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얼마나 받는지도 시장 수요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관심거리인데요. 포천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규제 강도가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이 LTV 비율도 최대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지역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중도금 전액에 이자 후불제 대출도 적용이 되고요.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경기도 외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영종 하늘도시에서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네,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2층 12개 동으로 조성되고요. 전용 74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총 870가구 규모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방식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요. 인근으로는 인천 하늘초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별빛초와 영종초, 중산초, 중산중, 중산고 등 각급 학교도 가깝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하늘대로가 위치해서 지역 내 이동도 쉽습니다. 영종IC와 금산IC도 가까워서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공항철도 운서역이 위치합니다. 이 밖에도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왕복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시에는 서울 서부권까지 30분대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병원, 식당가 등이 조성된 상업지구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중구 운남동의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영종 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사업도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단지는 남양이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했는데요. 단지 면적의 40%가량을 조경에 할애해서 친환경 생태단지로 구현한 점도 특징입니다. 내부는 대체로 포베이 구조 설계를 적용을 했고요. 친환경 마감재도 도입했습니다. 1순위 청약은 14일이고요.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